올해블21의 파산보호 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한인 의류업계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산타크루즈섬 연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컨셉션 후 승무원들은 모두가 취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연방법은 야간 승무원 한 명은 반드시 순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지난 2010년 총인구조사에서 한인 3명 중 1명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평균 참여율 52%에 절반이 고급 남녀 수준입니다. 미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또다시 총기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서한을 연방 상원에 보냈습니다. 구매자 신원조회를 모든 총기류에 대해 실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내일 추석을 앞두고 한인타운 내 시니어센터에서는 추석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. 한인 어르신들은 신명나는 명절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.